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내용과는 다른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.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요. 검찰 특별수사팀은 해당 보도의 작성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. 김지수 기자입니다.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.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. 아니,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. 통했지. 그냥 봐줬지. 마치 윤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연관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녹취 전문을 보면 봐줬다는 언급은 통했다는 언급 한참 뒤에 나오는 데다 주체도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주임 검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. 논란이 됐던 커피 발언 역시 뉴스타파의 첫 보도에서는 조 씨에게 커피를 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나 후배 검사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와. 윤석열이다,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?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.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. 전문을 보면 커피를 타준 건 검사가 아니라 직원들이며 조 씨는 검사와 커피를 마시지도 못했습니다. 아니면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.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.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사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발췌, 편집 부분은 핵심인 대검 중수부 라인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와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울러 공개된 원문 녹취록에서는 두 사람이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한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명예훼손 전문 검사 등을 보강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해당 인터뷰의 경위와 보도 과정 등을 폭넓게 규명할 방침입니다.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